네, 오늘 경기 역전적 스타에 이어 쐐기 3런포까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호성이가 6이닝 가까이 이닝을 잘 끌어줘서 저희 타자들이 후반에 좀 집중해서 점수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성규 선수 홈런에는 감동이 있다 이런 말들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데뷔한 이후로 좀 계속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경기를 보러 오신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가끔 오십니다. 대부분. 오늘도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집에서요? 아니요 지금 네. 영상 편지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는 좀 좋은 성적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였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시즌 잠실 첫 승인데 승리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1회에 나가서 첫 승의 1원이 됐습니다. 화이팅. 승리 축하드립니다. 내진 경기에서 잠실 데뷔전 치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냥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기 이전에 오늘 몇 회 뭐 어떤 상황에 등판할 거다라고 따로 얘기하는 게 있었을까요? 따로 말씀 안 해주셨고 그냥 호성이 형 던지면 바로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호성 선수의 투구 어떻게 보셨나요? 전 투구랑은 완전 다른 완벽한 투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꼭 배울 만한 투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운드 내려가실 때 구자욱 선수랑 강민호 선수에게 어깨 동무하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긴장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선유 선수 투구 보러 찾아와 주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까요?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에 걸맞는 투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만큼 다음 경기에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데뷔 첫 4안타 경기 치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Yeah, could very well be my last. You don't get many of those. 아까 큰 타구가 나왔었는데 혹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No, this feels way too big. I thought he might catch it. 네, 오늘 이호성 선수 특승 달성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No, he looked really good tonight. I think he can look even better too. But his pitches were working good. He got in a little bit of trouble when he gets behind on batters. He's in a lot of counts with the hitters, so you're having to work behind. It's tougher for a pitcher. So I think when he starts throwing more strikes early in counts, it's going to be even tougher to hit him. 오늘 기가 막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Oh, Giga McKinnon, let's go.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eah, you're welcome. 저 오늘 이렇게 거의 홈런선 타구였어요. 근데 몸을 던지는 큰 수비를 보여주셨어요. 호성 선수가 자욱 선수 호수비를 보고 마운드에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호성 선수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들으셨어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공이라서 그냥 잡았던 것 같고 호성이가 아까 서가웃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말로 상황에서 동점타로 팀에 득점이 도움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친 게 동점타가 돼서 쭉 연결된 게 기분 좋았고 또 성규 형이 또 뒤에서 잘 쳐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점타 치시고 됐다라는 하는 느낌으로 주먹을 꽉 쥐고 뛰셨어요. 네. 그거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안타가 최근에 안 나오기도 했고 되게 치고 싶은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그냥 쉽게 안 죽으려고 했는데 운 좋게 또 좋은 쪽으로 타고 가서 그냥 안심, 안도 하고 이제 그거랑 또 포함해서 팀이 일단 동점이 된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